탈모 샴푸? 탈모 샴푸 추천하시냐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의사들을 추천할까요? 탈모 샴푸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이제 특정한 성분 때문에 탈모를 가속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기존에 있던 샴푸가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어떤 성분을 추가한 다시 말해서 어떤 성분을 빼거나 아니면 특정한 성분을 넣거나 그렇게 되는 샴푸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탈모 샴푸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죠. 탈모를 치료하는 샴푸는 아닌데 탈모가 악화될 수 있는 두피 환경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거를 좀 막아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머리를 굵게 하거나 진행을 억제하거나 하는 힘은 없기 때문에 탈모 샴푸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무조건 쓰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런 유전성, 안드로겐성, 남성형 탈모라든지 그런 탈모들은 탈모 샴푸를 써도 어차피 빠질 사람은 빠져요. 중점적으로 DHT의 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부 타입에 맞는 샴푸를 쓰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자기 피부 트러블 안 생기는 잘 맞는 체질에 맞는 샴푸를 쓰시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이 탈모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거냐. 탈모 샴푸 역시 다른 보조적인 치료랑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봅니다. 부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탈모에 진짜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됐겠죠. 샴푸가 의약외품으로 그냥 일반 팔린다는 거는 이제 탈모의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얼마나 본인의 상태에 관심을 갖느냐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